대학의 꽃 대동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지는 홍대일 축제. 우리 학교 대동제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 휴일인데도 대동제 준비로 회의가 한창인데요. 홍대생을 위한 홍대전부터 주점까지 축제 준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살릴까를 한번 같이 고심하는 걸로 진행합시다. 꼼꼼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뒤이어 진행된 중앙무대 오디션. 중앙무대에서 끼를 펼칠 여러 팀들의 영상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된 정예일 팀들은 중앙무대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대동제가 며칠 남지 않은 월요일. 운동장이 뭔가 분주해 보이죠? 바로 대동제 주점들을 위한 방수포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학 집행부원들도 저기에 보이는데요. 이제 축제 즐기는 재학생들 확실히 이제 그런 모래먼지나 이제 이런 거 그런 먹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포 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동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축제, 홍대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직접 만들어 나가는 축제, 그리고 안전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시각 학생회관 4층 홍대방송국. 이곳도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요.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동제 둘째 날 제주군 선발대회에 상영될 영상인데요. 제주군 본선 진출한 참가자들이 이제 본선 무대하기 전에 그들을 간단하게 소개해줄 프로필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하구들의 끼가 방출되는 홍대일 슈퍼스타 K. HIBS 제주군 선발대회. 지난 30일 치열한 예선을 통해 10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사진 촬영부터 프로필 영상 촬영까지 홍대일 스타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군 선발대회가 전통적인 행사인 만큼 저희 많은 구관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5월 18일 본선 무대 많은 학우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꾼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기 위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홍대 방송국원들은 밤을 샙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제주꾼 선발대회는 대동제 둘째 날 6시에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대동제 중앙무대 일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대동제 첫째 날, 과 소모임 공연으로 시작한 중앙무대, 개성 있는 중앙동아리의 공연과 에일리, 버즈 등의 연예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18일 목요일 대동제 둘째 날, 홍대생들의 끼를 보여줘! 홍대일 슈퍼스타 K, HIBS 제주군 선발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날의 초대 연예인은 라붐, 임창정 외 세 팀이네요. 19일 대동제 마지막 날, 과 소모임 공연으로 시작한 중앙무대, 홍익대학교 문화재기획단의 이벤트가 뒤이어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중앙동아리 무대와 홍익응원단 아사달의 공연까지, 저녁에는 크러쉬, BY 등이 출연하는 하스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홍대생에 의한, 홍대생을 위한 홍익대학교 대동제.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될 대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